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2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스가랴와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을 잘 찾아서 같이 읽어야 여러분 더 잘 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아, 우리가 그 스가랴와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셨거나 지난 2주간의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설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할 수 있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전 설교들을 들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들은 분들도 시간이 나면 이렇게 지난 2주 전 것과 오늘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에 들으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더 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일하십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하나님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일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이루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아울러 70년 만에 저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걸로 믿고 확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 이루어졌죠. 이사야 하반부 약속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바사국의 고레스 왕이 서기전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그러니까 통합 바사국 원년이죠.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올라가 성전을 짓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금방 뚝딱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께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배후에 많은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당연합니다. 근데 뭐 당연한 얘기를 강단에서까지 하느냐? 예, 제가 의도를 가지고 합니다. 기다려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인데 멸망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감동을 받아서 이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 배후에 많은 과정들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어쩌면 고레스 왕을 도와서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막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유대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과정과 절차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말할 것도 없는. 제가 젊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환경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몇 번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저녁에 나가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퇴근하고 오는 길에 저녁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노라고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것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환경을 보면 불가능했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낙심했습니다. 실망하고 어떨 땐 좌절하고.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이 팍 생겼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어.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니까 제도도 바꿀 수 있고 법도 바꿀 수 있고 하실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순진하고 어리석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일이 되어질 줄 알았습니다. 일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되어졌죠. 그 절차와 과정 중에는 법이 바뀌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일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들을 회복시키세요.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 36장과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우리가 그 구절들을 좀 찾아볼 텐데, 자, 먼저 에스겔서 3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다 보십시오.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부터.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큰 두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자, 36장 16절.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언급이 쭉 있죠. 그러면서 16절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요즘은 여인이 월경을 할 때 그거를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부정하게 이해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월경 중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못 나갔고요. 또 심지어 성경에는 월경 중에는 부부간의 관계도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에 있을 때에 그 죄가 가득하여 땅에 무고한 피가 흘려지고 그토록 부정한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였느냐?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렇게 저들이 죄가 가득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고 그 땅에 무고한 피가 가득하고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열국에 흩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들이 심판을 받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셋인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망나니처럼 행해가지고 나한테도 아주 불손하게 하고 여러 사람에게 안 좋은 짓을 했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 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이제 너희들은 내 호적에서 파.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들을 내 호적에서 설령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들은 여전히 제 아들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 누구 자식이야? 그 요주봉 목사 자식이잖아. 지 아들이나 잘 돌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측해, 이런 일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성전을 다 불태우고 거기에 쓰이던 모든 집기들, 그 금으로 된 모든 집기들 다 빼앗아갔거든요. 어쩌면 그들은요,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날, 그 당시 근동아시아 지역의 종교들은 대부분 풍산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음란한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서 그 제사 행위 중에 하나로 온갖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소주나 독주나 포도주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잔에 따라 마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는 이들 수종들은 유대인들이 노예로서 수종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술이 이만큼 취해서 어? 뭐 니네 하나님이 여호와라며? 니네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며? 웃기지 마라 이마 짜샤. 니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신이면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종살이 하겠냐? 그러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시대건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하나님 말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에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생명이 거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요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담지 못할 욕설들과 비방이 떠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동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한 혹은
이단 단체에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어떤 포장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중심이 절대로 옳지 못한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고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저 여주몽이가 안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요 사람들은 저 누구누구가 그렇게 안 해요. 자기끼리 우리보다 더 잘못해도 제가 그러지 그렇게 안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되는 제 책이 곧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교정도 이제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출판이 돼 나올 텐데요. 거기 사서 보시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인데, 이어서 보십시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혹은 너희로 인함이 아니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인함이라. 혹은 위함이라.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되 회복시키시는 가장 주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 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나갈 때 붙잡고 나갈 근거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붙들고 나갈 이 근거가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 되게 똑똑해요.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렇고. 우리 성도들 똑똑하니까 여러분들은 더 좋은 제목을 여러분 스스로 붙이십시오. 설교 들은 다음에. 아, 그리고 젊은이들은 더 똑똑하니까 더 똑똑하게 주님을 잘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회복시키시되 그 땅을 회복시킬 걸 말씀하세요. 그 땅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36장 28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유다를 가리키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성읍이라고 주신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고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건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땅이기도 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선명히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단순한 신분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게 언약의 관계를 가리키는데 거기에는 단순히 신분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뭐가 포함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 거하시며 그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걸 포함한다고요. 이걸 두고 성경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의미하셨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유다에 거하리니 거할 뿐만 아니라 거기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중 시대 우리가 학계서 하고 스가랴 살펴보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넘치기 전까지는 이 일이 안 이루어진 걸로 보잖아요. 안 이루어진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걸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그 다음 주로부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것밖에 없어. 그런 내가 이 일을 행함은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보십시오. 어떻게 할 거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운행하시니까 성경적인 용어를 빌자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그랬는데 그 일이 일어날 거라 그 말이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운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될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갈 텐데요. 이렇게 말해요.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에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중보기도자를 세우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걸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그런데 제가요,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중간에 빼먹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질투 때문에 하실 거라고 그러고 지금 제가 읽은 구절은 그 땅을 고치사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제가 빼먹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해요. 그 구절을 보십시오. 23절부터 나오죠. 제가 23절부터 27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더럽혀졌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아,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거룩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건데 그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질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일을. 예, 그 다음에 나옵니다.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방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거룩함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것을 나타내시겠다 그 말씀이죠. 자, 이제 보십시오.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을 가리키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킬 거라 그 말이죠. 아, 이 구절은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니까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누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방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다함을 받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뭐가 성령이 팍 임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말 성경에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영어 성경 대부분은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 악한 길에 떠나면, 이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한단 말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가 선명하게 인식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의 의인은 걸레와 같아서, 누더기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며, 이게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가운데 서기 위해 내가 애통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합당치 못한 죄들을 보이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삶을 조정한 이 과정을 말하죠. 그 악한 게 떠나면, 이렇게 하면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하늘에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 땅을 고치겠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땅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역대하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고 역대하는 우리가 해야 할 거라는 거죠. 회개는, 회복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이 둘이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텐데요,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주 앞에 서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길을 주시고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통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부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은혜요? 이렇게 주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겠다. 은혜를.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주의 길로 돌이키고 주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우리 주님의 생명이 일단 회복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바로 이 은혜를 부으실 것을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32장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중간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 온갖 무고한 피가 흘려지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실 걸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북방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칠 것을 말씀하세요.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나라가 망한 게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게 아니었어요. 세 차례에 걸쳐 침공이 있었어요. 서기전 605년 1차 침공 때 피해가 있었어요. 그때 일부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두 번째 침공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기전 597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멸망이 11년 전에 있었는데 이때는 두 성을 빼놓고는 다 함락됐어요.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정말 세상적인 말로 하면 쓸만한 일꾼은 다 잡혀갔고요. 왕도 느부갓네살 왕이 바꿔서 다른 사람 세워놓고 그 원래 왕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침공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는 거의 같은 시대예요. 그러면서 아까 에스겔은 36장에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예언을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32장에 나와요. 똑같은 예언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저들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때로는 말씀하셔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에요. 구약에도 그랬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32장에 그래서 36절부터 보세요. 다 성경 찾으셔야 합니다. 32장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할 것을 이미 전제하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났죠. 근데 그거를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 이 말씀 나오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운행하심으로 주의 생명이 넘칠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나라가 망하고 70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뭐죠? 돌아왔지만 정확하게 48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왔지만 성전이 아직 안 세워지니까 이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지난주 살펴본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이 약속이 성취될 걸 말하죠. 성취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보십시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사. 나누지 않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사. 그 길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 말이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보십시오. 이제 저들 땅을 고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밭 사고 파는 거요 평화가 유지되어 가능해요. 우리나라 6.25 때 전쟁 났을 때 이 앞에 밭 누군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쟁 때 적국이 들어와서 이걸 점령하고 있는데 소유권 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종이쪽지에 불과하죠. 나라를 되찾고 평화가 정착돼야 자기 소유권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밭을 사고 팔게 되는 거죠. 황무지로 나와 있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황무지가 되었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거라 그 말이죠. 다시. 근데 여기에도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실 걸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킬 걸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나눠지지 않은 마음을 주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겠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저들을 그 땅에 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누가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으실 거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 큰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기름 부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한 기름 부음. 제가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3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 붓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스가랴 3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제 스가랴 3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스가랴 3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오늘날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스가랴 3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뭐를 살펴보았냐면 특별히 스가랴서 1장에서 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보았죠?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나니까 스가랴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분노함으로 크게 질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보였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더 나아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큰 분냄으로 질투하신 하나님의 질투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가가 나옵니다. 어떤 은혜를. 여기에 3장을 보시면 이런 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많은 경우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3장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무대가 어디였느냐?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주변에 천사들이 있고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면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스가랴서에서 그 당시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주된 일꾼이 두 명 있었다고 그랬는데 한 명이 누구라고요?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두 사람이었죠. 그중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사단이 있었습니다. 욥의 경우에도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사단이 그 앞에 와서 욥을 공격, 그러니까 참수하잖아요.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스가랴 3장에 보면 이렇게 하늘나라가 나오는데 이런 배경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우리말에 대적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accu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수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고소했느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죠.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래 내가 말한 대로 그를 고소하는 것을, 그를 참소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영어로 rebuke. 사단을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 다음 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사단이 고소해요. 왜 고소한다고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고소하는 게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사단에게도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사단에게도 공정하세요.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편한테는 잘해줘, 무조건. 잘못된 것도 잘한다고 그래. 우리 편은 상대편이면 조그마한 꼬투리 가지고도 지금 침소봉대 가지고 나쁜 놈만, 죽일 놈 만들어.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 여러분은 안 그러시면 축복합니다. 네. 근데 뭐 얼굴 보니까 뭐 도찐 개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사단에게마저 공정하세요. 근데 사단이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하는데, 고소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단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시온을 택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질투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어요. 그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사단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 때 그가 대적하는 근거를 없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요. 깨끗한 옷을. 여기에 더러운 옷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파인베르그라는 학자가 여기 히브리어 더러운이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장 간악하고 혐오스러운 성격의 더러움을 표시하는 단어 중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러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표현이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자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신 게 이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고소하고 대적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한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택한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한 분노함으로 질투하는 그 질투를 가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사단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십니다. 이게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 32장 등 성경에서 나오는 그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 은혜를 붓기 원하십니다. 그 기름을 붓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 질투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붓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여호수아는요, 그 시대의 그 상황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3장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는 뭐의 사람이라? 예표의 사람이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징표로 보여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거기 예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죄를 벗기시고 정결케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사루의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실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돼야 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위한 기름 부음을 부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는 구절이라고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비전을 보기 원하시고요. 또한 포도나무 교회가 생겨진 동기가 그 비전을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지체로서 등록해서 여기 와 있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시 도우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사역을 국내적으로 확산시켜 가시는데 무엇을 위하며 무엇을 추구하고 계신고 어디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난 2주 오늘까지 3주 설교를 들으면 거기에 나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눴지만 명백하게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기 원하신 것은 첫째 시간 나눈 것처럼 일어나 힘을 내어 그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위한 이 기름 부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온을 택한 여호와께서 사단을 꾸짖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히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길에 서도록 은혜를 붓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다시 거룩하다 인정받는 그날이 오시기를 오기를 열망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열망하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누더기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위한 기름 부음을 그 은혜를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